안녕하세요. 플라워링 존입니다. 오늘은 인형 풍선 만들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키트로 재료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선을 준비해 주세요. 풍선을 먼저 늘려서 사용하겠습니다. 풍선의 테두리 부분을 먼저 늘려주세요. 테두리를 약 두 번 정도 돌려가면서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풍선의 테두리를 모두 늘렸다면 이제부터 가운데 전체적으로 늘려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쪽 위아래 대각선 모두 잡고 쭉쭉 늘려주겠습니다. 이제 손펌프 또는 인플레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플레이터를 사용하여 풍선에 공기를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풍선에 공기를 넣는 이유는 풍선이 동그랗게 커지는지 그리고 또한 풍선 자체에 미세한 구멍이나 그런 찍힘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기를 넣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굳이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공기를 넣어서 동그란지 미세한 구멍 또는 불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였다면 바람을 빼주세요. 이제 풍선을 반으로 접어 위쪽 부분을 손으로 꾹 눌러줍니다. 위에만 살짝 꾹 눌러주시고요. 위에를 눌러주시면 접힌 자국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펜으로 살짝 표시해두면 좋습니다. 펜으로 표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형 위에 매듭과 그 점이 만나는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표시를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인형을 넣을 건데요. 입구를 짧게 접어주시고요. 접은 후에 입구를 살짝 손으로 늘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형의 얼굴을 잡고 풍선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을 누르면서 머리부터 천천히 넣어주세요. 몸이 모두 들어갔다면 다리 쪽은 입구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 입구를 아래로 펴주세요. 이제 인형 위에 매듭과 풍선에 찍어놓은 점을 맞춰서 잡아줍니다. 점과 매듭을 잘 맞춰서 잡아주시고요. 키트 안에 들어있던 끈을 가지고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링끈이 아닌 고무줄 등 다른 끈으로 묶어도 좋습니다. 최대한 세게 묶는 게 포인트고요. 매듭 아래쪽에서 묶어주셔야지만 공기가 들어가도 인형의 매듭이 끈에 걸려서 빠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인형에 달린 끈의 매듭 아래쪽에다가 끈으로 세게 묶습니다. 최대한 세게 당겨서 묶어줍니다.
위에 컬링크는 나중에 자르셔도 좋습니다. 자, 공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터가 있으신 분들은 인플레이터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입구를 최대한 손으로 한번 당기고 공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기를 넣을 때는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넣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풍선이 최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 최대 사이즈를 넘기면 풍선이 터진다라는 사실만 유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인형이 풍선 안에서 좀 붕 떴으면 한다 하면은 풍선을 좀 더 크게, 나는 풍선이 어느 정도 인형과 높이가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그 사이즈에 맞게 불어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매듭을 진행할 텐데요. 입구를 쭉 당겨주시고요. 풍선 쪽으로, 손 위쪽으로 돌려서 입구의 시작 부분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매듭을 지어줄 것입니다. 최대한 풍선이 동그랗게 커지는 시작하는 부분에 가까이 매듭을 지어주면 좋습니다. 매듭을 짓고 나서는 가능하면 한 번씩 쭉쭉 당겨주시면 좋고요. 그래야 더 꽉 묶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매듭을 하나 더 지을 건데요. 이번에 매듭은 스틱에 걸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매듭입니다. 자, 총 매듭이 두 개가 잘 되었다면 스틱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 가지 색깔 중에 저는 노란 색깔 스틱을 준비했고요. 스틱 안으로 풍선 입구를 넣어 주시고요. 스틱 매듭만 밖으로 보여지실 겁니다. 최대한 세게 당겨서 원하는 쪽 나와서 최대한 세게 당겨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걸어줍니다. 최대한 세게 당겨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당긴 후에 스틱 매듭은 안쪽으로 넣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제 캡을 씌워주시고요. 캡까지 다 씌워졌다면 받침대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풍선 위에 고정했던 매듭을 가려주기 위하여 준비한 리본으로 묶어줍니다. 묶어서 가려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리본에 달린 끈을 이용하여 묶어도 좋고요. 아까 인형을 풍선 위에 고정할 때 사용했던 그 끈을, 남은 끈을 이용해서 리본을 묶어주셔도 좋습니다. 리본으로 인형 위에 매듭, 풍선에 고정시켰을 때 매듭을 가려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리본 주변의 끈들은 가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풍선 위에 리본을 달았다면 이번엔 메시지 스티커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시지 스티커를 풍선 위에 자유롭게 붙여주세요. 메시지를 붙였다면 스틱에 리본도 자유롭게 묶어주세요. 여기까지 되었다면 오늘 인형 풍선 만들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짠!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으셨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풍선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2년 풍선 외에도 버블플라워, 꽃풍선으로 단체 수업 또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항상 키트를 싸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